메뉴 뭐 할 거예요? 된장찌개랑 두부김치. 두부김치. 그러면 적을까요? 된장, 두부, 애호박, 애호박, 양파. 어제 백종원 선생님이 하는 영상 봤거든요, 유튜브. 애호박 없으면 넣지 마요. 양파 넣지 마요.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만큼 맛이 이렇게 점점 떨어진다고. 아... 많이 넣으면 맛있다고 하시는데. 조개 넣을 거야? 조개 뭐 해금? 해감? 해감하고 우리 잘 못할 것 같아. 회의하는 거야? 저희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알았어, 알았어. 업무 보시면 오케이, 됩니다. 듣고 가죠? 아니 핸드폰 이상해졌는데? 메뉴 적어가는 거야? 네. 아 형님 보지 마세요 형님. 아 형 보지 마세요. 그치 보면 안 되지 뭐가 나올지. 애호박 양파? 아 뭘? 아 너무 궁금한데 이거? 아 안 익었습니다. 식초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. 근데 좀 익었다 형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형. 뜨거. 두부를 이거 한번 비주얼 한번 봐보세요. 아 이거 이렇게 비주얼도 네. 나오고 뭐 난리 났네. 비주얼은 뭐하러 신경 써. 그리고 이렇게 설탕하고 미림이 나요. 미림이 뭐야? 미림이라고 그 식용유 통같이 생긴 거 뭐 있어요? 약간 술 들어간 그런 거 아닌가? 그죠 형 미림이 그런 거죠. 근데 미림은 처음 들어. 아무튼 나 미림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 이름이었는데 들어볼게. 어 형? 그럼 일단 이거 형 우리 재료 쇼핑부터. 나 지금 약간 설레는 게 너무 짜증나. 일단 저기 봐봐. 여기에 뭐 다 있을걸? 네 이런 건 다 있고 멸치 있잖아. 양파 있네. 두부김치에 버섯을 넣을까? 우리 이거 먹긴 먹어야 되나? 어 그래 그럼. 된장찌개 넣어도 될 것 같은데? 그치. 간마늘 있네. 된장 있지? 된장 있어. 된장이다. 홍고추, 두부, 애호박만 있으면 되겠네. 애호박 두 개 있을 것 같아. 두부, 봉투 두모 담아놨는데 그거 그냥. 아 이거? 이거 두 개 쓸까요? 응. 애호박 저기 끝에. 아. 와 많이 들어왔네. 달래 이런 것도 느낌 들더라고요. 달래 넣으면 맛있겠다. 달래 된장찌개. 그러니까. 달래 된장찌개 할 때요. 네. 마지막에 요걸 넣는 거예요. 네, 그래야죠. 어, 그 손질 좀 하셔야 되겠는데. 이런 것만 잘라내고 해야 되는데. 감사합니다. 두부김치찌개 할 건데. 아, 두부김치. 두부김치. 고기 조금 넣을까요? 아니면 넣지 말까요? 두부김치찌개 하시면 야. 좀 들어가야 맛있지 않을까요? 형이 죄송한데 진짜 예민하니까 이 사람들 형 우리 두부김치 쌈무랑 같이 먹을래요? 그래 맛있겠다. 날짜 제일 가까운 걸로. 사장님 여기 홍고추 없어요? 아 이거 떨어졌어요. 아 떨어졌어요? 저도 못 써요. 아 네. 죄송해요. 그 홍고추는 사실 그 DP용이야. 이렇게 맛은 그렇게 안 나거든. 형님, 어? 음식은 비주얼입니다. 아, 오케이, 알았어요. 자기만의 세계가 있군요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이거는 인성 형 이름으로 달아주세요. 이따가 아마 스푼을 씻고. 이거 뭐지? 맛있었으면 좋겠다. 이번에 이거 달래 물에 씻어야겠지? 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? 약간 머리 감겨주는 것 같아요. 저도 한 번도 안 만져봤는데 한번 만져봐야지. 점점 그냥 머리카락이 저 머리 길었을 때 같네요. 도마하고 이런 거 하면 되지? 네, 형님. 네. 칼은 이런 거 쓰면 되나요, 형님? 칼은
그 사실 형 토치 어디 있어요? 토치? 형님 티백 같은 거 있어요? 티백 같은 건 없고 인성이 형 김치 어디 있어요? 김치가 어딨냐고? 이거 형 불 어떻게 켜요? 불 야 주방인 거 쉬운 줄 알아? 형 이러다 컵라면에 물 구워 먹을 수도 있어. 어디 협박하는 거야? 불 붙이게 지금? 네. 그거 뜨거우니까 잡을 때는 뜨거우니까 잡을 때는 국물을 잘 내고 싶은 거야? 저희는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여기 여기 여기야? 네. 들어가지? 이거 형 다른 메뉴예요. 다른 메뉴? 저희 형님 메뉴가 두 개입니다 지금. 아 심지어? 야 무리하는 거 아니야? 중간은 없습니다 형님. 야 이거 걱정스러운데. 이거 메뉴 내놓자고 하지 마세요. 김치 어디 있어? 김 물을 부은 다음에 이걸 넣어. 떼고. 아. 어? 이 김치가 없지? 왜 그 새 거를 뜯으려고 그런 거야? 이 새 거요? 형 나오라니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? 뭐해? 아니 물이 좀 적은 것 같아. 아니 그 이 뭐 육수 내는 아. 야 우영 그 불 좀 꺼주라. 어쩐지 얘는 이걸 탔잖아. 어쩐지 얘는 이걸 탔잖아. 너 뭐 하게? 고기 볶으려고. 아. 근데 왜? 일단 김치부터 좀 썰어놓고 고기 볶으면. 근데 불을 왜 붙였어? 아니 내가 그 사이에 빨리 움직일 수 있을 줄 알았어. 조심해. 버리게? 이거 좀 탔어. 형 우리 지금 진짜? 와! 와! 오! 조심해 튄다. 그 뭐 하는 거야? 아무것도 안 한 거지. 그렇게 호박전 쓸 건 아니지? 아 아니에요 형. 어 우리 그 정도 아닙니다 형. 형. 아, 바보 아니에요 형. 야 근데 두툼하다. 형. 요리는 자신감입니다. 아, 오케이 오케이. 나가주자 나가주자. 이제 칼질 들어갑니다. 아 불만 내지 마. 알겠습니다. 불 안 내요 불 안 내요. 칼질 들어갑니다. 뭐야. 어 좋은데. 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.